반갑습니다. 정형태입니다. 자, 구평, 총평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평 보느라 고생 많았는데, 일단 본 거고, 구평을 좀 통해서 우리 평가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화작, 언매, 문학, 비문학 나눠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할 텐데, 화작은 이번에 풀어봐서 알잖아, 그죠? 무난하게 쉽게 출제됐어. 다만 이 난이도에 주의하라고, 이 난이도 여기에 주의하라고 이제 해놨는데,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 알아. 화작이 있잖아. 문제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시험장에서 엄청난 변수로 작용하거든. 얘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단순히 얘 난이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험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화작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다른 파트에 시간을 쓸수 있는 게확 줄어들면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작년 수능을 통해 우리 알수 있듯이 올해 수능도 화작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올해 6평, 9평 화작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수능날은 지금보다 좀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은 평소보다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해.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을 그대로 쓰거나 줄여버리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수능날은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평소보다 시간을 내가 좀더쓸 것이다. 요 예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지금 난이도에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 수능은 좀더 어려울 것이다. 시간을 좀더쓸 거라는 생각으로 학습해 주면 되고, 언매는 지금 정도 딱 난이도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 문법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 저는 못 봤는데요. 네가 좀 공부를 조금 덜 했어. 왜못 봤는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지금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매체에서 틀린 친구들도 좀 은근히 있을 텐데, 매체는 좀 낯설고 생소한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돼. 근데 그 문제를 좀덜 풀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틀린 거야. 지금 매체 틀린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따 그거 설명하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서 유형에 친숙해지시면 아,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더 선명하게 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답률을 올릴 수 있어. 자, 특히 문법. 이번에 학생들 많이 틀렸는데 37번 문제. 아, 이거 너무 좀 치사한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을 정말 집요하게 요구한 문제야, 기본을. 기본이 뭔가요? 어미 분석할 때 있잖아. 동사, 형사, 이 용언에서 뭐 물어볼 때는 우리는 항상 뭐부터 신경 써야 되냐면, 기본형이 뭔지. 요 기본형에서부터 항상 판단을 시작해줘야 되거든. 근데 문장 봐봐. 시원한 식혜를 먹고 칼증이사 가셨겠구나. 아, 가, 시, 엇, 겟, 구나. 아, 가, 시. 시라는, 엇이라는, 겟이라는 어미가 눈에 보이면, 아, 이제 안타까운 거야. 기본형이 가시다니? 갈증이, 아, 기본형이 가다야? 기본형이 가다가 되면 시도 어미지. 근데 기본형이 가다가 아니잖아. 기본형이 가시다야. 그죠? 봐봐. 갈증이사 가셨겠구나. 이 시가 만약에 이제 그 높임의 선어만 어미라면 누구 높여주고 있는 거야? 어휴, 위대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그 갈증이라는 분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기본형이 가시다야. 기본형이 가시다고 얘가 어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기본형의 일부고 나머지가 이제 어미인데 요거를 시험장에 갔을 때못 잡아내는 거야. 시가 눈에 보이니까 그냥 시, 어미 들어가는 것이죠. 영어에서 문제 나올 때 기본형 신경 쓰라고 한 것은 문법에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계속 얘기한 거거든. 근데 이게 연습한 대로 실전에서 보면 참 좋은데 그게 잘안 보여서 실수가 좀 나올 수는 있어. 이 기본형이 신경 쓰는 거. 즉, 기본기를 좀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 동사, 형사 구분하는 거 물어보는 거. 용언에서 어간 어미 구분하는 거. 그 기본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 기본을 항상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약해지죠. 그런 것들을 좀더 연습해 주시면 돼. 알겠죠? 어떻게 연습할지는 이따 하나씩 안내하도록 하고 이 언매, 지금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문법에서 고전 문법이 안 나왔는데 아, 드디어 고전 문법이 안 나오나? 이제 올해 수능에 고전법이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6평이 나왔잖아. 작년 수능도 나왔고, 교과서에 고전법이 있는데, 당연히 수능 범주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이번에는 난이도 조절상 이제 뭐안는것 같은데, 수능날은 그냥 나온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자, 그다음 문학과 비문학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문학. 일단 난이도부터 얘기한다면, 이번 9평 문학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출제했어. 수월하게. 수능날은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 자, 다만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두 번째, EBS 연계.
EBS 연계 확실한 연계가 되었죠. 고전소설 연계 수월하게 아마 풀었을 것 같아요. 현대소설 비연계라서 작품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보기에서 좀 친절하게 설명이 있었고 비연계다 보니까 이제 내용 H에서 좀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죠. 그다음 현대시도 두개 중에 한 개가 연계로 나왔고 이 고전시가도 한 개가 연계로 나와서 연계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확실하게 좀 시간 같은 거를 좀 세이브해 줄수 있죠. 역시 EBS 문학은 연계가 도움이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인데 정문학이 더 줄었어. 최근에 정문학이 좀 지문에 있는 정문학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 시험 더 줄었어. 예전에 한창 그 지문이 길어질 때 이게 도대체 뭐 탐구 시험이냐 국어 시험이냐 요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전반적인 좀 지문의 지금 길이가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인데 정보가 줄었으면 쉬워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정보가 줄었다는 것은 불친절한 서술이거든. 불친절한 서술. 예를 들어 가령 이건 이런 거라고 좀더 부연 설명해주면 땡큐하고 지문이 잘 이해가 되는데 자 이거야 하고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 제대로 캐치하지 않으면 지문을 읽긴 읽었는데 이해한 것 같은데 문제가 오히려 안 풀려버리는 거야. 사회지문, 법지문 이런 데서 특히 이런 그 경향이 많이 벌어지거든. 유류분 뭐 익히 뭐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잘 풀었다고 하는데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 우리가 뭐 언제 뭐 유류분 그런 건 신경 쓰면서 살겠니? 생소한 개념인데 정확하게 이걸 인지하지 않고 들어가면 문제 풀때 많이 힘들어지죠. 그죠? 정보량은 줄었지만 난이도도 뭐 6평에 비해 줄었어. 다만 그렇게 주지 않고 약간 정도 줄었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날은요, 수능날은 딱이 정도 난이도와 6평 난이도 사이에서 출제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EBS 연계인데, 이게 좀 주목할 만해. 작년에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잖아. EBS는 지금까지 비문학에서 거의 뭐 비연계였어. 소재 연계였는데, 작년에 6과 중에 6평이었나? 여기서 살짝 이 연계율이 좀 높았어. 연계율이 높다는 것은 좋아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연계가 이 정도 됐으니까 너네 좀 내가 좀 불친절하게 좀 지문을 써도 되지. 너네 EBS에서 한번 봤던 거잖아. 상당히 불친절한. 아주 그냥 그 정보가 제한적 정보 속에서 제한적인 정보만 주고 이제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설마 했는데 수능날 대박이 터졌죠. 수능날. 아니 그것도 경제 시문에서 너네 이 정도 경제 개념을 알잖아. EBS에 나왔잖아. 이러고 문제 출제하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르르 무너졌죠. 이걸 확인하는 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어. 올해 6월 9월 어떻게 출제하냐. 너네 EBS에 나왔으니까 알지? 그럼 이것도 해봐. 요게 작년에 독서 출제였거든요. 올해 어떻게 되나 봤더니 6평도 그리고 이번에 봤던 9평도 너네 알지? 이것도 해봐. 이 방식은 쓰지 않았어.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서 애들이 국어를 EBS로 진짜 안 보는구나. 비문학은 안 보는구나를 평가원이 확실히 안것 같아. 그냥 알지 하고 출제하니까 애들 다 쓰러지는 것을 수능 끝나고 나서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보니까 넌 EBS에서 이거 봤지? 알지? 이것도 해봐가 아니라 연계가 되는데 사실 의미 없는 연계로 예전 같은 연계로 간 거야. 소재 연계로 가서 EBS에서 있긴 있지만 그래 처음 보는 거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좀 써주었어. 거의 EBS는 비문학 거의 비연계로 이제 출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의 학습이 중요한데 올해 6월 문제 그리고 9평의 문제를 좀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수능날 이런 것좀 조심하세요. 그런 것은 파이너집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그때 작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다루고 이후 학습은 일단 요거 당연히 우리 기출은 계속 보셔야 돼. 기출. 선생님 기출은 저는 두번 정도 풀어서 이미 다 아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오답 노트 그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평가는 이런 부분에서 출제하는구나. 지문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출제하는구나. 이렇게 선지를 구성하는구나. 기출을 보면서 출제자와 대화하는 거야. 출제자의 코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출제 요소, 그리고 선지 구성, 이런 것들을 똑같이 확인하면서, 그래, 올해 수능도 지문은 달라져도 이런 것들을 묻고, 지문의 이런 요소들을 선지로 구성하겠구나. 이걸 계속 여러분은 놓치지 않고 가셔야 돼. EBS, 당연히 열심히 정리해 주셔야겠죠.
근데 그 정리가 내신식 정리로 들어가면 안 돼. 내신은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완급 조절하면서. 취재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작품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줄거리만 보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다른 파트도 좀 보면서 그런 수능식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EBS 정리가 좀덜된 친구들은 파이너집 강의 들으면서 가볍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파이너집으로 충분히 이제 소화 가능할 거야. 자, 그다음에 약점 제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좀 이제 그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좀 생각보다 좀더 많이 틀렸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자기 약점 제거, 자기 약점을 좀 판단하고 그것들을 제거해 주면 되는데, 이걸 제거하기는 수능 국어집 기출은 거의 넣지 않거든요. 고난도 어떤 문항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야. 올해 6평에 나왔던 방식, 9평에 나왔던 방식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통해서 약점 제거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작 선택한 친구들, 아직까지 화작 기출을 안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화작은 만만하잖아. 근데 그 만만하게 보다가 진짜 크게 수능 날 당할 수 있어요. 기출 문제 꼭 푸세요. 제발 풀어주세요. 화작 기출 문제 풀면서 화작, 아, 지문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선지를 이런 식으로 장난질하는구나,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고 느끼셔야 돼. 무조건 기출 문제 꼼꼼하게 풀어주고, 이 언어와 매체, 매체에도 역시 기출이 거의 없어서 얘는 기출은 당연히 풀었을 텐데, 기출 말고도 좀 이제 문제들, 엔제 이런 것도 있잖아. 매체, 엔제 이런 것들 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 유형 익히고 선지 구성 익히면 되고, 문법이 문제인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9평이 뭐 한두 개 틀렸다, 이번 9평 3개 이상 틀렸다, 이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 한두 개 틀렸다, 그래, 하나 정도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 정도, 그래, 네가 좀 이제 개념 까먹고 그러면 틀릴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은 문법 클리어, 클리어 강의 들으면서 깔끔하게 이제 그 약점 보완해 주면 되는데, 아, 3개 넘게 틀린 거는 너는 개념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돼요. 저는 했는데요,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이 공부해도 소화하는 정도가 학생마다 다르거든요. 그 수강기 보면 강의 듣고 시험 잘 봤다는 친구들 공통점이 있어. 강의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결과가 항상 좋았거든요. 강의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오늘 뭐 배웠지?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외우라고 했지?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좀 천천히 진행하는 학생. 문법 강의 어째 짧으니까 뭐한 3일 내에 끝내볼까? 그런 친구들의 결과가 안 좋아. 알겠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이 개념을 강의를 듣긴 들어도 내 것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야. 다시 개념 강의 들어가세요. 언매어리는 제대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교재 파일로 해서 마지막 파이널 문법 특강도 마련해 놨거든. 이번 9평에서 여러분이 확인했듯이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용언의 기본형 물어보고, 동사형사 구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항상 시험장에 가면 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평가를 지금까지 항상 물어봤던 개념들, 그리고 앞으로 물어볼 개념들을 다시 다양한 사례들과 문제들과 함께 깔끔하게 5차씩, 뭐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 정도 분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거니까, 일단 그 전에 부족한 부분들 자기가 좀 채우고 나서 수능 직전에 이걸로 마무리하고 수능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이제 푸는 실무의 시간이 왔는데, 얘만 또 열심히 풀다 보면 정작 해야 되는 거, 학기출도 풀고 EBS도 정리하고 약점도 제거해야 되는데, 실무만 푼다고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 정말 그 1등급이 고정 1등급이다, 뭘 해도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런 애들은 실무만 풀어도 돼, 뭘 해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근데 실무만 푼다고 무조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야. 알겠지? 실무는 뭐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 많으면 맥스 주 2회야. 맥스. 이것도 언제? 10월달. 10월달. 11월달. 맥스야, 맥스. 더 이상 푸는 건 쌤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 시간 낭비라고. 알겠죠? 주 1회 아니면 주 2회 정도. 이 정도 푸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아직 남은 시간 많아. 알차게 시간 보내면 9평, 아마 6평보다는 잘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잘 봤다고 자만하다 또 이제 안전 결과 나오는 게또이 바닥이잖아, 그죠? 그래서 9평 잘 보면 기분 좋겠지만 더 조심하게, 조심하면서 더 준비하시면 되고, 9평이 혹시 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약점과도 다 제거하고 수능 날
완벽한 점수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 기회로 이번 구평을 생각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학습 열심히 하기 바랄게요. 최영태였습니다.